됐어? 안녕, 안녕. 안녕, 아직 하지 마. 안녕. 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말이 좀 서툴려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와줘! 잘 괜찮아요. 잘 만드는 거는 해드리는 거는 이 노래 뭐예요? 3월 9일생 생일 축하해. 네, 진짜요? 어. 형 전용이에요. 내 내 거야? 3월 9일 전용. 특별히 내 거? 맞아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네. 그럼 일단. 스티브 형이 생일이니까 일단 케이크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케이크 준비했어? 네. 아 그쵸. 오, 스티브 형 이름이 딱 정확히 꽂혀있거든요. 오, 해피 버스데이 스티브. 어디다 꽂아드릴까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한번 싶다. 보여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안 떨어지겠지? 주문 제작? 그쵸 그쵸. 아 오. 예쁘다. 자 한번 다 같이 스티브를 효과음 넣어야 되나? 짜라라 짜라라 그게 됐나요? 네. Alright. 좋아요. 이거 딱 아무 때나 꽂으면 소를 한번 꽂고 제일 가운데 딱 꽂아드릴게요. 오케이. 오 되게 귀엽다. 이게 아이스크림 케이크여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오 괜찮은데? 됐다. 와 곰돌이 초가 곰돌이. 오 바로 스돌이. 뭔 초 어 바로 하나요? 바로 붙이면 될까요? 제가 일단 여기 두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지? 좀 무서운데. 아, 제가 해드릴까요?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옛날에 해보긴 했는데. 오. 꺼지면 안 돼. 또 붙었을까요?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또 붙었어. 오케이. 네, 그러면 소원을 빌고. 소원. 네. 말하면 안 되죠. 네. 말하면 안 되죠. 아 소원은 혼자만. 아 그러면은 네. 두 개를 하고 하나는 비밀로 하고 하나는 이렇게 팬분들께 말해주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총 세 개? 저희가 그럼 노래를 불러드리면은 딱 네. 생일 축하 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고 네. 기도 소원 뭐하지? 오케이 됐어요. 네 불러요? 불러요? 네. 일단 불어요? 네 불어요? 네 오케이. 들어드릴까요? 오케이 들어줘. 오케이. 어 은혜형도 양쪽에서 아. 양쪽에서 이렇게 어 앞방향 보고 이렇게 앞방향 보고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와!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안에 그 아, 이게 아이스크림 케이크거든요. 아이스크림 아 진짜 아이스크림 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안에 어. 뭐가 들어간지 한번 이제 한번 댓글을 한번 저거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스티브의 생일을 댓글 지금 우리가 읽으면 되죠? 네. 생일 스티브가 하고 싶은 거 네, 이런 스티브가 거. 이름. 오 LA boy. LA boy. 아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요? 댓글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아야 댓글이래. 질문? 자, 질문? 질문. 어 그러면 질문 몇 개 올려달라고. 네, 네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스티브를 네 질문 많이 주시면 됩니다. 아 무슨 맛이냐는데요? 무슨 맛이죠? 무슨 맛이지? 케이크요? 제가 듣기로 그 체리 주빌레랑 체리 주 아몬드 봉봉? 네 맛이 두 가지 들어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두 가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두 개 다 좋아하시나요? 뭐였지? 방금 뭐라 했지? 뭐였지? 체리 주빌레? 체리 주빌레? 아몬드 봉봉. 네. 아몬드 봉봉 봉봉 무슨 맛이에요? 아몬드 그러니까 맛 있는 바닐라랑 초코 약간 네, 아몬드 맛? 아몬드 봉봉? 네. 다 두 개 다 좋은데. 아, 형 아까 이게 생일 선물 받았냐고 이렇게. 생일 선물? 아, 네. 제가 진짜 처음으로 약간 이런 거 처음 약간 생일 선물들 택배로 받은 거 진짜 처음이어서 진짜 약간 감동 약간 새로운 신선한 느낌 진짜 그죠. 뭐지? 내가? 내가 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 감동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아 오늘 12시에 저희 멤버들이랑 생일 파티 얘기를 해달라는 아 12시에 약간 좀 망했지만 네, 약간 우당탕이었죠. 네, 우당 약간 그래도 정신 어땠는지 그래서 원래 뭐 12시에 뭐 할 뭐 아 하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티브는 아, 모르니까 아, 난 모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티브 생일인 거는 저희가 이미 다 알고 그쵸, 있어서 그쵸. 스티브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아 저 몰랐어요 진짜. 스티브가 갑자기 이제 언제지 12시가 되기 전에 잠깐 편의점에 뭘 잠깐 사러 간다고 그쵸, 해서 그쵸. 잠깐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뭐를 할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회의를 있었는데 회의를 바로 들어갔는데 그쵸, 그쵸. 저희가 이제 아 참신하게 현관문 문을 그 이렇게 아, 걸치는 거 그걸 해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아, 그쵸. 여기 걸리게 그래서 얼굴만 보이게 그 상태로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해서 이제 스티브를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12시 다 되기 전에 누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왔나 보다 하고 저희가 이제 오케이 준비해 이러고 딱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어 뭐야 이러고 문 다시 닫고 이거 열어드린 다음 매니저님 들어오시고 아 이미 근데 그 바로 스티브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 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미 망했다. 그래서 앞에서 시온이가 그래서 너가 날 시온이가 어, 맞아요. 안고 제가 계속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나왔는데 특별 미션을 받았어요. 스티브 형을 어. 거기 앞에 묶어놓고 있으려 그래가지고 진짜 난 얘 왜 이러지 오늘 시원이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러다가 들켜서 결국에 들켜서 그냥 저희가 거실에 있었는데 다 스티브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스티브 네. 들어 보내고 그냥 저희가 이제 케이크를 또 그쵸. 준비해서 케이크 해가지고 어 스티브 나와 TV로 노래 크게 틀고 스티브 생일 축하 해줬던 그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좀 네. 망했지만 전 진짜 너무 감동했었어요. 네. 아, 일단 네. 밥을 좀 너무 배고프네요. 네. 밥을 너무 배고파요. 밥 좀 먹을게요. 우와 정확하게 뜯었어. 손에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여기 간장. 아.
혹시 생일자님을 위해 제 깔끔하게 뜯은 이 젓가락을 양보해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아 괜찮아요. 여기 하고, 이거 뭐? 뭔데? 이거 와사비 같아요, 안에 간장 와사비. 간장 여기다 뿌려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다 뿌려 먹는 거지. 스티브 무슨 맛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네요. 케이크. 아 케이크. 난 솔직히 다 저는 솔직히 다 좋아해. 그냥 맛있으면 돼요. 와사비 냄새. 음식 우리 오늘 뭐 먹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티브의 픽으로 초밥. 네. 초밥을 좀 많이 좋아하는. 초밥이랑 또 하나 더 있죠? 스테이크. 아, 오, 스테이크 진짜 많네. 혹시 약간 어느 부위 좋아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뭐라고? 부위. 부위 뭐라는? 아 부위는 알지. 어 그래. 아 다 고기면 좋다. 고기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스티브 오늘 미역국을 먹었냐는 질문도 계속 맞아요. 정말 큰 에피소드죠. 스티브 형이 설명해 줄까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그 다 같이 했던 거 그 깜짝 서프라이즈도 많았지만 형석이가 형석이였다.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내일 7시에 일어나야 돼. 아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7시에 일어나야지? 아, 부속님이 와서 너 미역국 끓여주신대 이렇게 해서 아 그래? 7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저는 몰라야 됐었는데 네 그죠 형석이가 좀 입이 가벼워서 들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부장님이 해주시고 가졌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어땠어요? 전 맛있었던데. 저 진짜 맛있었어요. 나 진짜 맛있었어. 아침에 이렇게 숙소에서 밥을 먹은 건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엄마가 생일 때는 해주는데 아 그죠. 부장님이 해주니까 네, 그래도 다른 게 아니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먹으면서 이제 오케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오케이, 생일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뭘까? 아, 오케이 보였을 것 같아. 맛있겠네요 진짜. 오케이. 오. 아. 스티브 형 먼저 먹어봐요. 스티브 먼저. 막 네. 빨리 먹어. 오케이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초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초밥 있나요, 스티브? 일단 저기 밑에 칸 빼고 다 여기. 아 이거 뭐지? 김치야? 김치. 백김치라고 김치를 하얗게 만든 건데. 아 전 새우가 좀 별로인가요? 먹을 수 있는데. 네. 다른 것들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연어 초밥. 맛있다. 안 끊는데 맛있다. 아 무슨 초밥 이거 하나 해드려. 무슨 초밥을 제일 좋아하냐고? 아, 형이 그냥 여기 있는 거 말고. 아 잠깐 여기 있다. Do you eat sushi with wasabi? 네, 수시 와사비 넣고 먹어요. 근데 많이는 안 넣어요. 너무 매워서. 코가 아파요. 코가 아파. 아, 코가 맵다. 코가 매워. 저도 와사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와사비 별로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걸렸다. 와사비 맛이 별로 잘 안 나. 힘들었어요? 스티브 한국 언제 왔냐고 물어보셨는데 한국? 저 언제 왔죠? 2018년도에 오지 않았나요? 그때 1월인가? 맞아요 2018년 1월에 그때 와서 그 처음 와서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약간 충격 너무 추워서 LA랑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호 뭐야 나 여기
다시 갈래. 이런 한국이 좀 많이 춥죠. 그때 혹시 겨울 옷을 안 챙겨 왔나요? 응, 나 그때 패딩이 뭔지도 몰랐어. 미국엔 패딩이 없어요? 패딩을 잘 안 입죠. 아, 원래는 아,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패딩 같은 거 두꺼운 건 안 입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 뭐지? 후디, 후드티만 입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공항에서. 그래서 오, 진짜 추워질 것 같네요. 네. 너무 추웠어. 상상이 되는데 살짝. 그리고 제가 여기 댓글을 몇 개 봤는데 아까 소원 빌었잖아요. 몇 개 빌었어요? 두 개? 두 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우리 그냥 우리 잘 되기 위해. 아, 다 같이. 맞아요. 여기 소원 하나 어떤 거 있냐고 말해달라고 오신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 맞아요. 우리 유나이트 잘 되게 잘 되기 위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 뭐야? 한번 스테이크 먹어볼까?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요. 뭐 먹었는데 왜 먼저 먹어요? 네? 왜 먼저 먹어요? 나 뭔지도 몰랐는데.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 어제 꿈속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맛있었어요. 굉장히. 아, 꿈? 네. 시원하게 하나 고기 먹여줄까? 아. 하나 줘요. 아, 풍원이지. 먹어. 굿? 맛있다. 이것도 먹어요. 이거 메시드 포테이토. 메시드 포테이토? 예스. 그리고 짠. 어때요? 뭐야? 달콤띠? 맛있네. 오늘 세 명의 TMI를 알려달라고. TMI가 뭔지 알죠?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스팀 혹시 꼰대야? 저 꼰대 아니에요. 갑자기? 이번에 서울 1위 누구예요? 서울 1위는 당연히 저죠. 저죠. 맏형인데 그래도. 오케이, 그럼 슈니가 정하자. 일단 설 1위는 저고요. 어? 꼴등은 좀 확실해. 아, 꼴등이요? 일단 꼴등은 우리 형석이 형. 살아가는 형석이 형. 살아가는 우리 형석이 형이 꼴등입니다. 그게 맞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지. 어떤 분이 스티브 샤워하지 말아줘. 알잖아, 설탕은 물에서 녹는다는 거. 네? 설탕이 물에 녹으니까 샤워하지 말라고. 그거. 오케이, 이해를 못했네요. 네, 제가 설 1위. 오늘의 TMI 아까 네,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 스티브부터 오늘의 TMI. TMI 뭔지 알죠? 알죠. 형부터 할래요. 아, 저부터? 네. 저 오늘의 TMI. 진짜 TMI인데 사실 오늘 그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다래끼가 나가지고 정말 TMI네요. 네, 그 스티브한테 아까 저희 아까 차에서 다래끼 났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스티브가 약하네요. 다래끼한테 전. 그쵸. 바로. 전 다래끼 안 챙겼잖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약하네요. 인정하네요. 아까는 인정 안 했는데. 절대 아니고. 그럼 스티브 형 TMI. 네, 시온이 TMI. 난 마지막 할게. 오케이. 아, 저희 TMI는 아 이제 아침에 아까 부장님이 미역국을 끓여줬었다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미역국을 혼자 먹고 있는데 스티브 형은 미역국을 안 먹고 있어가지고 약간 생일자는 스티브 형인데 약간 내가 먹고 있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살짝 뻘쭘했던 그런 TMI였어. 난 그때 운동하러 가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서 먹으러 왔어. 네, 저 그거 몰랐어요. 이제 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대 그러니까 아까 TMI였다 이거죠. 아, 오케이. 나의 TMI. 네, 스티브 TMI. 스티브는 특별히 한 두 개? 뭐? 생일이니까. TMI 뭐였지? 간단한 거부터.
뭐지? 아, 없을? 없으면 뭐 없을 리가 없는데. 아, 오늘 홍삼집하고 사과집 먹었습니다. 아. 홍삼이 홍삼을 먹었네요.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번에 왜 홍삼은 도대체 홍삼 어떻게 생겼, 제가 홍삼처럼 어떻게 생겼어요? 홍삼 오늘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홍삼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니 홍삼 어떻게 생긴지 아는데 왜 제가 홍삼처럼 생겼냐고요. 네. 콧구멍 알통문 크루롱은 인정하는데 크루롱? 아 근데 콧구멍이 아닌데 콧구멍의 직, 아니 그 로봇이에요. 콧구멍의 로봇. 네. 그러니까 콧구멍은 안 닮았고 콧구멍의 로봇을 닮았죠. 뭔지 아세요? 로봇집. 뭐 일단 둘이 또 비슷하게 네. 생겼잖아요. 그죠. 진짜 홍삼은 좀 왜 홍삼 닮았는데? 인정해요? 인정해? 아, 근데 저는 닮은 건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건강한 저도 느낌. 이제 약간 뭔 느낌인지 살짝 알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재밌는 거 있네. 알파카 다섯 마리, 경문이 다섯 명. 브레스 아 알파카 다섯 명 다섯 마리 vs 경문이 다섯 마리 다섯 명 아 뭐래 지현이 뭐 걸릴 거야? 네? 알파카 다섯 마리 아 vs 경문이 다섯 명. 저는 알파카 다섯 마리. 아 뭐예요? 네, 경문이는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경문이의 그 그것도 캐릭터, 맞는 부분이라 생각해. 네. 경문이의 그 캐릭터 다섯 명? 와우 재밌긴 하겠다. 스티븐은? 근데 밑에 누구지? 뭐 저는 경문이 다섯 명. 아 귀엽잖아요. 귀엽긴 하죠 경문이. 귀엽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아 감사합니다. 그 컵 저희 이제 아직 저희 팬클럽 저희 팬분들을 이제 부를 아직 이름이 없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팬클럽 이제 후보가 정해진 걸 제가 봤거든요. 혹시 저도 봤죠. 마음에 들어하는 약간 팬클럽 명이 있을까요? 총 네 개가 있었죠. 그렇죠. 아 저부터 해요. 스티브 형이 말을 없는 거 보니까. 아 네. 저는 그 유닝 아니면은 유니즈. 저도 그 두 개인데. 예. 네, 뭔가 귀여우면서 뭔가 예 네, 처음 들어본 단. 뭔가 저희가 이걸 볼 저희가 생각하면서 뭔가 불렀을 때를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네. 이 이름을 불렀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개가 좀 뭔가 입에 잘 붙는 것 같아서. 맞아요. 유닝이 살짝 약간 네.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스티브도 1번, 4번? 유닝, 네. 유닝. 유닝. 시온이는? 저는 1번, 유닝. 유닝 제일 좋아요. 유닝. 1번도 잘 귀엽게 잘 지었네. 맞아요. 다들 이름이 근데 다 뜻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레전드 댓글을 봤는데 왜요? 어디요? 다섯 살 형석이 잠깐만 어디 갔어? 어? 형석이 다섯 명 그거 있었는데? 아 다섯 살 형석이 vs 형석이 다섯 명? 다섯 살 형석이 다섯 명? 아 다섯 살 형석이 vs 형석이 다섯 명?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형석이는 이미 다섯 살 형석이는 이미 다섯 살인데? 그래서 와, 이제 질문 두 개가 똑같다. 네. 네. 이거는 뭐고 네, 형석이는 저희 사이에 지금 너무 어려워요. 오늘 안 그래도 샵에서 형석이 친구를 만났다는 그 애기가 있었는데. 어 스티브가 생각하는 제일 귀여운 멤버? 스티브가 제일 귀엽긴 한데.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였지? 혹시 목걸이 시키는 거예요? 형석이 제일 귀엽죠. 이게 맞지? 제 동생이죠. 형석이 제일 귀엽죠. 아주 귀여워요. 아주 침대에서 안 떨어져요 저랑. 계속 붙어 있어요. 맞아.
표정이 제일 귀엽죠. 아 그리고 포토매틱 그 찍을 때 비하인드 네.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아직 안 나왔죠? 네. 네. 아 좀 생각하고 들어가서 찍으셨나요? 전 사실 처음 찍어봐서. 아 저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긴 자기가 직접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당황해가지고 잘 못 찍었습니다. 네. 잘 못 찍었어요. 저는 뭐 저는 들어가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좀 전 괜찮 개인적으로 잘 찍은 것 같은데 다음에 저 뜨면 확인해 주시죠. 네. 시원이 뭐 잘 나왔는데 뭐. 시원 다 근데 다 멤버들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사진. 형석이가 오늘 아 그죠. 썼는데 맞나? 이게 맞나? 저게 형석이요? 처음 보는 형석이던데. 맞아요. 우리가 원래 알던 네. 형석이 아닌데. 아 다른 형석이 형이. 어느 정도 사기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 여기 스티브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 도현이라고 해주는 게 좋아. 아 저거 위에서부터 있었는데 네. 지금 봤어요. 아무리 봐도 스티브 도현이는 좀 어색해요. 아, 그러니까 도현이라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원래 미국에 있을 땐 다 스티브라고 불렀으니까 도현이랑은 네, 잘 안 불러서. 약간 그러면 주변에서 약간 도현이라고 불러준 사람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밖에 없고 아, 요즘에 저... 요즘에 우리 멤버들이 아니 난 근데 원래부터 맞아. 맨날 도현이라고 불렀어 임도현 아 지금 임스티브 도현 항상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맞지 맞아 근데 스티브가 제일 귀에 익숙해 그런 것 같아요 스티브 who is the loudest member? 제 시끄러운 멤버? 아, 어. 아,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아 여기서 원래 된 걸? 전체 하나 둘 셋은 말하기. 오케이 시끄러운. 제일 시끄러운. 오케이. 아니 제일 그냥 텐션이 많은.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세연이 데이. 데이. 데이 형 데이 형. 데이. 데이의 텐션은. 데이 텐션은 진짜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죠. 데이의 텐션 진짜. Respect. 아 스티브 형 이렇게 멋있는 비법이냐고 물어보는데. 어? 이렇게 아, 멋있어진 네, 이유. 멋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그러신데요. 제가요? 네. 멋있는 이유. 멋있는 이유? 오. 멋있는 이유? 내가 딱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멋있는 이유 그냥 어떻게 설명하지? 본인을 사랑하라? 아 Love myself? Be yourself for well, love myself 좋은 말이네요 좋네요 몰랭 아니면 비냉 아 해볼까요? 원투 쓰리? 원투 쓰리? 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서 저는 냉면을 안 좋아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줄이... 아 오케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비냉 어? 아니 나 그 물 들어간 그 비냉 아 그쵸 그쵸 네, 물, 물 그냥 비빈 냉면 어, 말고 물 들어간 비냉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 전 비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매운 건 먹을 수 있는데 안 좋아하죠? 굳이 매운 걸 먹나? 좀 아파 아파 아 심장이 아픈가요? 아니 그냥 마음이? 그냥 힘들어 먹을, 아. 먹을 수 있는데 힘들어 그래서 굳이? 힘들어야 되나? 힘이 그냥. 들어가면서 먹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 매운 걸 먹을 수 있는데 딱히 안 먹어요 그리고 제일 조용한 멤버 누구냐고 제일 좋아하는 멤버? 이것도 한 두 명 정도가 전 떠오르거든요. 저도 두 명이 떠오르긴 하는데 두 명? 네. 하나, 둘, 셋, 한 두 명을 한번 말해볼까요? 나이 순으로. 나이 순으로? 네. 하나, 둘, 셋. 은상이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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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은호 형. 그 저 말고 은호. 은호 형. 은호 말고
우노. 응. 둘이가 제일. 둘이가 그리고 제일 또. 얌전. 케미가. 네, 얌전하고. 조용. 사랑이 남다르죠. 응. 어, 아까 댓글에 스티브가 하고 싶은 헤어 컬러. 아 맞아요 있었어요. 어 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스티브는 저는 완전 일단은 약간 외국인처럼 생겼으니까 완전 센 노란색 아니면 센 노란색. 백발. 아 스티브가 피부가 진짜 하얗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백발. 저는 그런 거 아니면 핑크? 핑크? 아 핑크 뭐 해야 되면 해야 하죠. 근데 핑크? 아 좀 어 왜 왜 하고 싶은 뭐 질문이신데? 아 근데 검은색이 제일 약간 다시 검은색. 아, 검은색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오늘 또 검은 머리 사진이 많이 풀렸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시기가 그립다. 그래서 검은색. 얘들아 나 은상인데 우리 데뷔곡 첫 마디 가사가 뭐더라? 어?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안 되죠. 아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Who's the most clingy person? 누가 제일 clingy? 깨끗하냐? 아니 아니. 아닌데? 누가 제일 약간 약간 계속 붙어있냐고 약간 안 떨어 약간 제일 질척되는. 어 질척? 응. 껌딱지 같은 느낌. 맞아. 그거는 솔직히. 아 요즘에 시온이야. 네, 요즘에 네. 시온이야. 아니 시온이 요즘에 진짜 모든 사람한테 다. 그니까 원래는 형석인데 시온이 이게 기분이 좋아요. 뭐가 기분이 좋아? 아니 이게 뭔가 살짝 이렇게 가도 들러붙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살짝 기분이 좋다 해야 될까? 그런 거. 진짜. 근데 왜 나 빼고 다 나만. 아 이거 좋은 거예요. 아니, 저 먹을래요? 저 이거 안 먹어요. 저도 잘 못 먹어.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주세요. 저 배고픈데.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도 기부해 드릴까요? 네? 아 일단 이거부터 처리해. 어, 난 이거 먹을래. 어떤 거요? 먹어. 잠깐만 이거 레전드 질문. 왜? 요? 조용한 데이 vs 시끄러운 우노 은상?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다시 말해줄래요? 조용한 대형 vs 시끄러운 우노 은상. 이거 좀 어렵다. 뭐가 더 좋은 건가? 뭐가 더 좋냐? 그러니까 둘 중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면 약간 살짝 그런 걸 고르려는 거니까. 이렇게 얘는 이 사람은 바뀌어야 된다. 나는 네. 아 하나만 더 생각할까요? 아 저 사실 지금 살짝 생각이 잠깐 정리가 필요하거든. 아 해볼까요? 뭘 눌렸어 나? 아 괜찮아요. 아니 뭐죠? 네. 전 정했어요. 저도 정했어요. 뭐가 더 낫다?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조용한 데이. 솔직히 시끄러운 우노 은상은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건 네. 상상이 안 가요. 네. 그건 진짜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데이는 가끔씩 조용할 때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지금 다 먹었나요? 아 저는 아직 안 먹었는데. 그럼 형 빼고. 네 전 조금씩 계속 먹을게요. 형 빼고 우리 아이스크림 네. 먹을게요. 네. 아 좋아요 우리 후식을. 아 장난이고요. 형도 빨리 먹어요. 어 혹시 스티비 형 아보카도 주스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보카도 주스 처음 들어봐. 혹시 아보카도는 드셔 먹어보셨나요? 아보카도 먹어봤지. 저는 안 먹어봤는데 약간 맛 어떤 맛이었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먹어. 보기만 하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솔직히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그냥 들어가 그냥. 아 그냥 들어가 내용물.
저희 밤에 몇 시에 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네요. 밤에 몇 시에 자는지? 네. 보통 한 두세 시에 자지 않나? 그쪽 약간 놀고 쉬고 하는 그쪽이 저는 진짜 날마다 달라요. 난 어때는 잠이 안 와서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아, 스티븐은 좀. 근데 스티븐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 잠을 안 졸리나 약간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다. 보기는 졸리는데. 맞아 맞아. 안 졸. 그렇군. 잠이 안 올 때도 있어. 아, 저희 좀 먹으면서. 잠깐만 좀 메이타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배불렀는데. 배불러? 배불러? 응. 나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지막 고기를 좀 먹어줘. 나도 어? 아, 나 먹어. 가고 할래요? 아니 먹어. 생일이니까. 아 그런 거 안 해요. 아 참. 네? 참. 오케이. 참. 아. 참. 참. 예스. 아니 나도 해야지. 어. 참. 아. 참. 참. 예. 먹어볼까요? 조금만 치우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까 나는 여기서 계속 조금 먹고. 근데 반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쪽 먹을까? 와, I'm watching you at school. 학교에서 이걸 보고 있대요 지금. 아, 왜? 공부하셔야죠. 공부해야죠. 네. 하지만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조금씩 앞으로. 아 여기 물어보네. 첫인상. 누구의 첫인상이죠? 그냥 멤버들 첫인상. 아 스티브 형이 봤던 멤버들 첫인상. 스티브가 얘기해주죠. 아 나 다 먹었어요. 나 이거 다 먹었어. 좀 내려주세요. 와 아스파라거스 짱코. 이렇게 와 첫인상.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 멤버들 첫인상 한번 할게요. 물어 말할게요. 네. 일단 은우 형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때 숙소였죠? 네, 좀 오래됐죠 저희는. 오래 옛날부터 알던 사이인데. 네. 일단 그날 형이 아팠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아파? 아파서 그때 안 회사 안 나갔던 거? 어 숙소에서. 숙소에서 처음 봤는데 일단 오. 나보다 어려 보였어. 저보다 아 나보다 그래 동생인가 봐. 엄청 되게 약간 영애 약간 얼굴에 영애 약간 애기 하잖아. 애기 하잖아요. 어려 보인다? 응 어려 보인다. 그래서 형이라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 아마 팬분들도 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형이 제 우리 팀에서 맡은지 진짜. 전 어딜 가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 좋은 거야 좋은 거요. 좋게 생각하려고요. 네. 시온이 첫인상도 한번. 시온이? 난 좀 살짝 강력했을 텐데. 시온이? 시온이 일단 진짜 좀 불쌍했어요. 어떤 의미로 불쌍했죠? 그래서 난 출근하자마자 혼나고 있었어. 아 그래서. 오 얘 좀 불쌍하다 챙겨주고 싶다 이런 건가? 지금은요? 지금은 좀 많이 컸지. 되게 많이 약간 맞아요. 많이 다 많이 옛날보다는 훨씬. 아 맞죠 맞죠. 근데 그래도 좀 귀여워. 입이 마르네요. 아이스크림 어제 드시면서 이짜짜짜 축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맛이었죠? 무슨 맛이었지? 체리 블레? 네. 아몬드 봉봉. 체리 벨벳? 아, 하나는 체리 죽일래고 하나는 아몬드 봉봉. 베리베리라고. 아, 베리베리? 베리베리? 저건 처음 보는데? 아몬드 봉봉. 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건가? 아, 딸기 그거? 아몬드 봉봉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게? 헷갈렸네.
아 좋아하는 포켓몬. 좋아하는 포켓몬 이거 딱.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형이 좋아하는 포켓몬. 나도 맞출. 저도 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예상 가는데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포켓몬이 뭐죠? 근데 좋아하는 거니까. 그 좋아하는 거니까 다를 수 있다. 그 누구지? 이 색깔이야. 이거 이 색깔이 한국말로 모르겠어. 넬룸이? 그 막 변신할 수 있는 사람. 아 메타몬. 메타몬. 그 조그만 거. 어 메타몬. 그러니까 그 막 그 젤리같이 그 거. 맞아. 그 땡그랗고 이렇게. 아 누나. 시원한. 맞아. 물티슈. 메타몬. 메타몬을 좋아한다고. 메타몬. 시온이는 뭐 좋아해? 아 저 포켓몬이요? 저는 아 저는 약간 전설 포켓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설 포켓몬? 네. 누구지? 저는 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뭐야? 저 아 전설 포켓몬 많은데 아 기억이 안 나네요. 형은요? 저요? 저는 멤버들이 자주 얘기하는 그 눈에 보석이 박힌 아, 진짜 그게 제일 아니 이름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깜깜이라고. 깜깜이. 네, 깜깜이라고 그 포켓몬이 있는데. 아 여기 네. 포켓몬 빵 사봤냐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혹시? 아 저 사고 싶은데. 아, 저는 혹시 근데 사봤어요. 아니 아직 못 사봤죠. 아 저도 못 사봤어요. 다 품절이어서. 여기 영어 댓글은 What? 아 시온이 and Uno first impression about 저 Steve. 첫인상. 아, 스티브의 첫인상이라 저는 네, 스티브가 미국에서 처음 딱 돌아왔을 때 미국에서 딱 처음 왔을 때 스티브의 머리가 빡빡이었거든요. 스티브가 원래 운동선수였어가지고 야구선수였어서 엄청 까무잡잡하고 머리에 빡빡이에다가 아버지랑 같이 오셨는데 아 맞지. 잘생기긴 했다. 오 근데 오 미국. 미국. 아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네, 되게 신기했어요. 미국 미국에서 그쵸. 시온이는? 아 저는 그때 이제 팀에 갑자기 외국인이 한 명 들어온다 해가지고 아 우리 어떡하지? 뭐 어떻게? 아 약간 소통을 잘 못하고 아,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한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약간 완전 그러니까 한국인처럼 생겨가지고 한국인인데 미국인이긴 한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 네. 완전 네. 약간 외국스럽지 않고 약간 한국말도 약간 잘하게 생긴 스티브 형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진짜 왜 안 돼 안 먹어요 아 먹을까요? 먹으면서 해야죠 제가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네. 이거 무슨 맛이에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오케이. 먹어 빨리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아깝다. 너무 예쁘다. 그래도 많이 예쁘네. 맛있네요. 어? 스티브 네? 부모님 한국 분이시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 조금 아니 네. 해야죠 네 잘 그래도 잘하는 편이죠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네. 아 스티브 형 잠버릇이 있냐고 아 저는 안 살아 아 스티브랑 같이 안 써봤구나 네, 안 써봐가지고 모르는데 혹시 오늘 형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약간 스티브 형 잠꼬대 약간 이런 거 있다 잠버릇 이거 말할 수 솔직히 크게는 없고 스티브는 그냥 좀 조용 잘 안 자는 편이 잘 안 네. 그러니까 저보다 늦게 자요 항상 아 그래서 잘 네. 네. 그래서 잘 몰라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할 때만 아니면 조용조용히 자는 편이 있어요 아, 너무 피곤할 때는 좀 시끄럽다 그죠? 아 진짜? 아무래도 근데 제일 잡벌을 심는 사람은 진짜 형석
형석이 아니 말을 해요. 아니 말 진짜 제가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말을 해요 진짜. 그 뭐 네. 맞아요. 뭐 아 진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secret? No, secret. Okay. 아 배스킨라빈스 픽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민트 초코를 제일 좋아하고 근데 만약에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먹어야 된다 그럼 민트 초코랑 민트 초코는 또 달잖아요. 그 블랙 소르베라고 아, 까만 거 있거든요. 그 레몬 맛 나는 네, 그거를 같이 먹거나 그게 없으면은 레인보우 샤베트. 아. 약간 단 거랑 상큼한 거랑 이렇게. 저도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데 혹시 민트 초코 봉봉 잠깐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아, 못 먹어봤어요. 제가 그걸 먹어봤는데 진짜 환상이었어요. 그냥 마법사의 할로윈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처음 약간 잠깐 나왔다가 민트 초코 봉봉이라고 민트 초코에다가 아몬드 봉봉 그게 아래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먹었었는데 진짜 다시 먹고 싶어요. 출시해 주세요. 스티브는 아 배스킨 라빈에서 아 다 좋아하는데 딱히 싫어하는 거 오이하고 전복? 오해하고 정보 빼고 아, 그냥, 싫어하는 게 없어요. 아, 근데 베스킨라빈스 픽은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픽에서는 다 좋아요. 근데 민트초코 아 민트초코 먹을 수 있는데 치즈케이크 아, 스티브 형 혹시 민트 초코 치킨 먹어본 적 있냐고. 먹어보고 싶다. 먹어본 적 없는데. 그거랑 신호등 치킨 이런 거 한 거. 아 맞아 맞아. 신기하긴 하더라고. 노래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스티브 오늘 기분을 노래로 한번 추천. 제 기분이요? 아니 오늘 그냥 추천하고 싶은데 네. 잠깐만 생각 이제 이거 갑자기 물어보면 진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생각하면서 동안, 형부터? 네. 아 나? 생각 안 나죠? 네 노래? 그럼 시온이? 아, 시온이 뭐? 제가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곡은 이제 신곡인데 어 그 폴킴 선배님이 이제 신곡이 떴더라고 최근에 이제 어제처럼이라는 곡인데 제가 옛날부터 이제 폴킴 선배님의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제처럼 네 노래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럼 저는 저는 그 스키니 브라운님의 Make You Mine이라는 노래가 있어.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네. 그 노래 좋아합니다. 하, 생각했나요? 생각이 안 나지. 그냥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엄청 많아서. 아 플레이리스트 한번 봐야겠는데 일단 좀 생각하고 해볼게. 네, 그럼 댓글 좀 더 읽고. 이분의 댓글을 읽지 않는 내 남자친구가 될 거야. 아까 기억나는 거 있었는데 뭐 까먹었다. 뭐 했는데 아니 되게 좋은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오 시윤이가 댓글 좀 심심할 때 하는 일. 심심할 때 뭐 하죠? 아, 손을 심심할 때 심심하면 이제 스티브 침대 한번 놀러 가거나 형석이 침대 한번 놀러 가거나 그냥 자기 침대에서 핸드폰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시윤이는? 저는 이제 심심할 때 유튜브로 항상 꼭 보는 게 있는데 이제 약간 그 아기자기하게 약간 만드는 거 이거 그런 거 살짝 기분이 좋아요. 아, 맞아. 살짝 아기자기하게 약간
막 그러면서 장인분들이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꼭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새로운 채널을 찾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저희 이제 편지를 써볼까요? 스티브 형이 읽어줄 편지. 뭐? 그 편지?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스티브 형은 스티브 형 생일이니까 이제 팬분들께 이제 생일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써볼까요? 진짜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어 그럼 이거 이제 못 먹어? 아니 먹어보세요. 먹으면 먹으세요. 좀 뒤로 밀어줄까요? 휴지 좀 줘봐. 이거 닦아야 돼. 다른 멤버들은 지금 아마 밥을 먹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이거 관람하고 있을 거 같아.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상이 되는데 여기 같이 껴 있을 수도 있어요. 스티브 가족 다 미국에 있어요. 혼자. 네 맞아요. 한국에 혼자 왔습니다. 색깔 검은색? 저 검은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쇼니부터. 아 저는 이 풀밭에 당근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이고 습관적으로 오늘은 초록색을 하겠습니다. 어. 네. 아 근데 초록이니까 오늘 보라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 아이고. 네 보라색. 아. 스티브 씨 favorite Marvel 마블 슈퍼히로? 제일 좋아하는 마블 슈퍼히로? 스티브 형 있어요. 최근에 그 스파이더맨 yes yes 톰 홀랜드 아 톰 홀랜드 yes 진짜 팬이요. 진짜 약간 유쾌하고 엄청 약간 맞아요 멋있잖아. 멋있는데 유쾌해. 그래서 재밌고 재밌어서 스파이더맨. 네 슈니는 아 저는 정말 많은데 저는 지금 제 마음 속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한번 해봐요. 예스 닥터 스트레인지 너무 좋아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형 이거 빨리 편지를 쓰고 아 편지 네, 아 저 마블 전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 아이언맨 네 로드 아주 오케이. 그럼 저는 투 누구여야 돼요? 팬분들께 투 팬분 투 팬 투 our fans yes 오케이. 어느 정도 쓰면 될까요? 은혜 형 어느 정도 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 딱 크게 쓰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만큼 쓰세요. 좋아하는 만큼요? 아, 저 끝났어요. 나가. 뭐라고 쓰지? 아니 그럼 차례차례 그 한 명의 댓글 읽고 우리 두 명은 쓰고 있고 그렇게 할까? 예, 그럼 스티브가 읽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스티브 형 약간 해주고 싶은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네.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아 스티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진짜 전복구이 빼고 다 좋아해요. 네, 그거 두 개만 없으면 괜찮아요. 다 좋아합니다. 음식. Who's the best English speaker aside from Steve? It's me. No, no, no. It's me. I speak English very well. 은상이! 인정. 은상이 좀 영어 잘하지. 은상이 영어 잘해요.
favorite color? 제일 좋아하는 아 잠깐만. Not today. Okay. Not today. 편지 이렇게 짧게 써도 되나? 에이 에이 에이. 시온이 뭐 타는 냄새가 안 나요? 내 마음 지금 불타고 있잖아. 스티븐 왜? 애교 보여달래요. 어? 애교. 어디? 아 댓글 없던데. 아니 있었어요. 빨리 3단 애교 보여줘. Do you miss LA? 네 Yes. 오 잠깐만 너 마무리 멘트를 되게 써버렸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허. I was adjusting a career when you came a long way from LA. 전 그래도 쉽게 적응한 편 아닌가? LA에서? 네. 그죠. 그래도 스티븐은 부모님이 한국 분이셔서. 맞아요. 네, 그렇게 큰 사소한 그런 건 있는데. 네. 저 다 썼으니까 이제 스티브. 오케이. 제가. 쿨 스티브 or 큐트 스티브? 아, 큐트 스티브. Yes. Yes. 아, 편지는 다 읽죠. 좋아하는 과일? 저 수박, 사과, 수박, 파인애플 뭐 이런 거 달달한 거. 어, 저도 아, 저 수박 안 넣어 수박. 사과, 파인애플, 스트로베리, 망고. 어, 다 좋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봤거든요. 뭐 구운 파인애플 좋아하시냐고. 저 하와이안 피자 좋아합니다. 구운 파인애플. 어, 네. 저 좋아합니다. 예. 네. 물어보세요. 좀 잘 맞네. 잘 맞네. 스티브는 지금 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스티브 야구할 때 포지션이 뭐였냐고. 야구할 때? 네, 쓰면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 캐처 빼고 투수 그냥 다 했어요. 캐처 빼고 다. 캐처 빼고 다 네. 했어요. 빨리. 아 스티브가 어떻게 연습생으로 캐스팅 됐나요? 제가 그냥 길거리 캐스팅. 근데 좀 웃겨요. 네. 제가 그때 길거리 캐스팅. 아 왜 이렇게. 오 예쁘게 쓰시네요. 아 그런 말 하니까 좀 실수했잖아. 아 빨리 만나고 저 해보고 싶은 머리는 저는 막 화려한 색깔 핑크색 아니 하양색. 지금도 신문이 화려한 그죠? 좀 화려한데 핑크 막 이런 거. 응 머리 이거
헤어 플립 해주래요. 그게 뭐죠? 아니 좀 과감하게 해줘야죠. 아, 편지 쓰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형 편지를 빨리 써야 되고. 네. 저희가 질문을 읽고 있겠으니. 아, 한국말 어렵네. 영어로 써도 돼요. 스테이블. 영어로 쓴 다음에 형이 한국말을 말해주면 되죠.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팀에서 요리 누가 제일 잘하지? 요리를 딱히 하는 사람이 없어. 아, 저 모르겠네. 저 그나마 나? 영어로 써도 되고. 네, 모두 한 숙소에 삽니다. 오케이, 그럼 다 썼다. Finish. 아, 오늘 스포를 할 수가 없어서. 스티븐 혹시 벚꽃 좋아하나요? 벚꽃? 벚꽃의 계절이라고 팬들이 써주시는데 벚꽃 좋아하시나요? 그 핑크색 꽃? Yes, yes, yes. 보아이만 되는 꽃. 아, 핑크색 꽃 예쁜데 그거 눈 아파. 아, 꽃가루. 눈 아파. 아. 그래서 계속 눈물 나고. 그럴 수 있죠. 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눈 아파. 그렇군요. 다 쓰셨나요? 아, 잠깐만. 네, 써주세요. 스포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번에 해드렸기 때문에 저번 브이앱을 한번 보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시원하게 데뷔 날짜 까자. 저희가 마치 잘 모릅니다. 엄청나네. 어, 스티브 형. 아, 스티브한테 질문을 지금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럼 저에게 편지에 집중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끝나고 말해드릴게요. 네. 아, 진짜 생각이 지금 너무 안 나서. 그럼 말하면서 추가해야 돼요. 아, 오케이. 네, 일단 다 적고. 그럼 스티브 형, 지금 막 잠깐으로 애교 되네요. 아까 애교 3종 세트 보여달라고 제가 봤거든요. 아, 시현한테 배우겠어. 시현이 먼저 하고 내가 해볼게. 아, 그러면은 제가 한 건 제가 하나 하면 따라할게요. 잠깐만. 이따. 아, 이따 오케이. 마지막에 하고. 마지막에. 네. 저희의 편지 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바로 여기서? 그러면. 예. 아. 슬픈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예. 저 살짝 유쾌하게 밝혔었는데. 예. 스티브. 스티브. 생일 축하해. 힝힝. 생일날 같이 브이앱도 하고 팬분들이랑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유나이트로서 첫 번째 생일인데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들 만들고 재밌게 활동하자. 그리고 나 거부하지 마. 오늘도 놀러 갈게. 너의 침대로. 아, 진짜. 앞으로 더 많은 축하 받기를 바랄게. 그럼 안녕. 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어, 감동이죠? 눈물이 진짜 흘리네요. 한번 흘려. 아, 오케이, 지원이 될 거. 오케이. 자, 오케이.
가도록 해볼게요. 아이 뭔 소리야.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스티브 형에게 스티브 형 21번째 생일 축하해. 미국에서도 생일 보내고 싶을 텐데 나중에 다 같이 가서 생일 보내자. 그리고 생일인데 살 빼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에 사실 내가 준비한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자꾸 소중하지만 잘 써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편지로서 내가 질척거리고 싶은 스티브 형, 여기서 말하니까 앞으로 질척거려도 거부하지 마요. 너도 거부하지 마요. 그리고 또 생일 축하해요 스트롱 스티브 형. 제 마지막에 그림 그렸어. 근데 반말과 존댓말이 섞여 있네요. 언제부터 반말? 아니 존댓말로 쓰긴 했는데 네. 이게 아 컨셉. 예, 좋아요. 예. 선물 있어? 아니 없어요. 아니 있어요. 뭐야 있어 그럼. 있어.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주인공 스티브가 네. 팬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한번.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거 너무 짧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유나이트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용 해줘야죠. 싶어용. Thank you for supporting us. I hope we can meet real soon. Love you guys. 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채워나가면 되죠. 그렇죠. 아 지금 근데 생각이 너무 아 약간 아 그죠. 지금 갑자기 슬라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꼰대가 보이지? 난 꼰대 스타일. 누구야 이거? 아 저 꼰대 아니에요. 내년 생일엔 번지 점프 어때요? 번지 점프? 저는 못하는데 형. 좋은데? 스티브만 혼자. 스카이다이빙도 괜찮은데요.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전 좋아요. 벌써 왜요? 아니, 과연 시온이의 편지에 그리고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저번 VS에서 시온이가 MC 했는데 이제를 진짜 많이 썼거든. 계속 이제를 썼거든. 그리고 몇 번 나왔어? 그리고? 아니 내가 그리고를 몇 번 많이 적었네. 하나 있네 여기. 하나의 그리고. 그러면서 있고. 말하면서도 그리고를 추가한 것 같아요. 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오케이. 여기 고양이 귀포즈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네. 그 전에 그때 댓글 은호 형이 했던 거 이렇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이거? 네. 그거죠. 그걸 더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댓글 3개 더. 네 댓글 세 개. 그러면은 빨리 각자 하나씩 읽을까요? 그럼 아니면 스티브가 세 개? 각자 그냥 아 그냥 보이는 걸로 댓글 할게. 네. 이거 계속 나오는데 저 궁금하긴 하다. 스티브는 동생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 누가 봐도 나인데. 아 없어요. 스티브가 실제로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안 돼. 이건 아니지. 안 돼. 아, 두 개 남았, 두 개. 아, 애교 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건 아, 그거는 뒤에 이제 댓글을 쓰면은 이거는 질문이 아니잖아. 네. 아, 오케이. 멤버들끼리 왜 편하게 말을 안 놓냐는 질문이 있네요.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근데 그러면 살짝. 네. 제가 얘기해볼까요? 아, 예. 아 지금은 그거니까 일단 존댓말 하는 건데 평소에도 사실 동생들이 존댓말을 하긴 하죠. 그쵸. 예, 설명해주세요. 아 저는 제 성격상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왜 맞는 말이야? 사실 그 너무 편해지다 보면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예. 예. 좀... 리얼 꼰대.
저도 형, 저도 존댓말 쓰는 게 위에 사람들한테는 어 마지막 스티브가 그러면 아 꼰대 왜 꼰대밖에 안 나오지? 어?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뭘 닮았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마지막 질문. 오케이, 누구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합시다. 여기 이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 동물? 동물보다는 정해주기, 정해주기, 서로서로 아, 오케이. 서로 정해주기? 오케이. 네, 그럼 정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짝 하나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물 중에 하늘다람쥐라고. 아 저번에 말해줬죠. 네, 그런가요? 네. 약간 하늘다람쥐를 살짝 닮은 것 같아요. 하늘다람쥐, 하늘 어, 그 날아가는 다람쥐. 그, 네. 뭔지 아시는? 어 맞아 맞아. 그치 그치. 닮은 것 같아요. 나는 뭐 못 닮았지. 사실 동물보다는 저는 뭔가 캐릭터, 약간 뭔가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좀 많이 닮아서. 그 질문에 동물 얘기해서. 그럼 동물은 그럼 뭘 닮았을까요? 동물 뭐 닮았지? 그 많이 들은 뭐 많이 들은 동물. 저야 뭐 라이언 이런 건데. 라이언은 근데 또 캐릭터니까. 라이언. Yes. 아니 사자 그 라이언 말고. 아 라 아 뭐. 진짜 네. 진짜 라이언. 아 그 라이언 말고 그 캐릭터 아, 라이언. 캐릭터. 아, 네. 그래서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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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곰? 아기 곰. 아기 곰.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아기 곰. 네. 스티브? 스티브 형. 스티브는 뭐? 스티브 형. 동물? 스티브 닮은 강아지 캐. 아 그 강아지인데 스티브는 일단 강아지를 닮은 것 같은데 그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차를 같은 거로 만든 강아지 캐릭터인데 아 그 기억이 안 난다. 그거 무슨 무슨? 아 애니메이션인데. 윌리스와 그로밋? 그 저 몰라요. 그 찾아보세요 한번 나중에. 윌리스와 아 월리스? 윌리스?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닮았어요. 네. 저는 스티브 형 동물? 동물 닮았지. 아 그 반달 가슴 거. 너? 반달 가슴 공, 반달 가슴 공. 네, 반달 가슴 공? 네, 곰인데 그 반달처럼 이렇게 반달 모양 있는 이렇게 반달 가슴 공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팬분들이 아기 사슴 닮았다고 하네요. 아, 닮았네. 사슴? 아기 사슴 닮았네. 눈이 또 아, 그렇죠. 아기 사슴. 사슴. 자, 자이언? 시온이는 공룡을 닮았네.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떤 종류? 아 그것도 동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박치기 공룡이라고 이름은 잘 모르는데 예 네, 박치기 공룡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여기서는 고양이 닮았다는데 스티브 제가. 고양이 사슴이죠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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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이는 뭐 닮은 것 같아요 시온이 기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맞아 기린 기린 기린치 기린춤 한번 여기서는 출 수는 없으니까 이제 왜? 나중에 네, 기린춤 기린춤 나중에 기대 기린춤 아, 한번 기대해 주세요 기린춤 있는데 아 이렇게 서로 닮은 동물까지 얘기해 봤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어 네 오 그러면은 오늘 주인공인 스티브가 마지막 3단 애교라고 끝내 아니 소감 어땠는지 말하고 네, 마지막에 또 포즈 같은 거 좀 그쵸, 하고 그쵸. 네. 저 오늘 되게 약간 진짜 이런 거 처음해서 진짜 또 긴장했지만 네. 되게 네 되게 약간 여러분 댓글 보면서 엄청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생일 축하하고 이런 좋은 말 해주는 거 네 영어로 편하게 영어로 아니 그냥 되게
좋았어요 오늘 그냥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전 되게 네, 행복한 하루였었어 시간이었습니까 시간이었다 시간이었다 아. 그리고 네. 너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네, 시간 진짜 빠르게 지났다 아쉽네요 네, 저도 좀 많이 아쉽네요 아. 벌써 아 저는 오늘 스티브 생일에 이렇게 도움 요정이 되어서 그쵸 도움 요정이죠 네 맛있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었는데 정말 네, 정말 좋았고 이렇게 다 같이 스티브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고 진짜 좋았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축합니다 아 이제 저도 이제 은영이랑 같이 이제 스티브 형의 도움 요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 이런 게 이제 또 처음이니까 좀 어 이번에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저 스티브 형 생일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붙어서 캡처 타임 한번 하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른 거. 아 아까 아, 고양이기 하다가 말았으니까 아, 혹시 스티브 형 가만히 있으면 혹시 저희가 해드릴까요? 아 오케이. 아 이건가요? 이렇게? 맞아요? 네. 자자자 스탑 멈춰야 돼요. 네 그리고 막 또 어떤 포즈를 할까요? 스티브의 추천? 혹시 하고 싶은 뭐였지? 뭐 하트라도 만들어줄까요? 하트? 어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발사 하트 발사 이렇게 하고 좀 더 하트도 움직여볼까요? 좀 이따가 어 위웅 잘 보이는 거 맞아요? 위웅 앞으로 발사 야 아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하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네 오늘 진짜 생일 축하드리고 네, 생일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진짜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인사할까요? 인사할까요? 오케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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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